사실 공연을 시작한 지 며칠 됐는데 공연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엘레나 선생님이 무기력함에 너무 화가 난다. 랄랄 캐릭터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엘레나 선생님이라는 이 사람이 약하게 보고 있는 그 약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떠한 작품에는 어떤 이 계층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있는 아이와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아이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아이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쓰레기라고 불려지는 빗자 같은 아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그 아마 남자 선생님이라면 이 전개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열쇠를 좀 달라고 요구했을 때안 돼! 찢어버리고 너희들 다 가! 정말 힘으로써 이 친구들과 대항했다면 작품 자체가 아마 가지 않을 거고 이 어떤 가치의 대립과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서 던지기 위해서 설정 자체가 약자의 캐릭터, 약자처럼 보여지는 약자는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본적인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그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약한 사람인가, 그 약자이고 이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는 다른 문제잖아요. 그래서 어떤 여성, 남성이라기보다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,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, 어떤 인식을 가진,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가에서 그 핵심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또뭐 남성, 여성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사실 접근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반면에